안녕하세요. 성지 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내포 천주교 순례길 중 삽교 성당에서 여사울 성지까지 걸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 20분이고요. 저는 삽교성당을 향해서 지금 차를 가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순례는 삽교성당에서 여사울성지까지 이르는 23km 정도 순례길입니다. 네,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이버에서 내포 문화숲길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뉴에 사이트가 뜨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내포 천주교 순례길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 보시면은 크게 지도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작은 코스들을 클릭하면 코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3번 코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옆에 쭉 코스가 뜨고 이 코스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네, 일단 크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 큰 지도를 클릭을 하면은 내포 천주교 순례길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솔매성지에서 신리성지까지 이르고 그리고 여기서 공소를 한 3개 정도 더 거쳐서 순례길이 있는데 이 순례길이 버그네 순례길입니다. 버그네 순례길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순례길은 지금 여사울성지에서 삽교성당까지 이르는 23.8km에 이르는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삽교성당에 주차를 하고 삽교성당에서 여사울성지까지 가고서 여사울성지에서 삽교성당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저는 기차를 이용해서 돌아왔고요. 그런 코스로 갔습니다. 이 역방향으로 간 이유는 기차가 삽교에서 여사울성지로 가는 열차표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역방향으로 여사울에서 삽교성당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례길은 지금 이쪽에 삽교성당부터 시작을 해서 한티고기를 거쳐서 해미순교성지까지 이르는 또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날 때 한 번 더 직접 걸으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베나드리 성지의 순례자 도장을 이곳에서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시간이 7시 17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갈림길을 맞이합니다. 삽교성당에서 베나드리까지 가는 길인데요.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지만 표지판을 발견 못해서 지도를 보면서 걸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부터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굴다리 앞에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저 앞에도 익숙한 표지판이 보입니다. 네, 내포 순례길의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표지판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2차 갈림길에 또 돌입했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고요. 이쪽 오른쪽을 통해서
저쪽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안쪽으로 쭉 길이 이어질 겁니다. 베나드리가 왼쪽이라고 나오지 또? 지금 제 위치고요. 네. 왼쪽 베나드리가 아니라 저는 베나드리 성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네, 주말 전봇대 네포모나스키 또 이렇게 길이 나오네요. 또다시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길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표지판이 제대로 정립이 된 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그 네포문화숲길이라고 이렇게 길이 나오는데 정작 어디로 가라고는 안 나와 있고 이렇게 표지판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표지판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짐을 굉장히 무겁게 지고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도 다 갖고 오고 드론까지 이제 가방에 넣고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표지판이 지금 하나 나왔는데요. 여사성지가 22코스 이쪽 방향이네요. 네, 인원민 순교자 사역지 여기가 베나드리 성지입니다. 네, 드디어 친절한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네, 베나드리 성지를 갔다가 저는 또 여사울 성지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건 옛날 표지판인데요. 아까 그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빨간색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노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너무 그 개의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 이거는 또 삽교 성당 표지판인데요. 이건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요 위치에 이렇게 아이고 벌이 있네요. 네. 일단 베나드리 성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림길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 딱히 표지판을 지금 발견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도를 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잘못 접어들어서 다시 길을 맞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주제 맞죠? 저기 지금 교회가 보이죠? 교회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의 갈림길에 다시 왔습니다. 아까는 저 끝에서 제가 저 안으로 들어갔죠? 네, 이번에는 이 갈림길에서 지도를 따라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이 나무쯤에 표지판이 있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요? 왜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알던 네프술래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친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최근 그 버그네 순례길 위주로 너무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버그네 순례길에서 그쪽을 걷고 중간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충의사에서 해미 성지까지 가는 그런 코스를 제가 많이 갔습니다. 이 중간에 지금 삽교 성당까지 오는 거는 몇 년 만에 온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저 뒤에 성당이 보이고, 성당이 아니죠, 교회가 보이고, 네, 지금 표지판이 보이죠? 베나드리 성지. 오, 이 표지판은 제가 못 보던 표지판이네요. 오, 스탬프도 예전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스탬프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3판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천 가에 섬처럼 생긴 마을 베나드리는 홍수가 나면 사방에서 물이 차서 배를 타고 다녔다 해서 베나드리라고 불렸습니다.
박해시대 때 이곳에 살고 있던 신자들은 체포되어 배교를 당하거나 순교하여 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순교자는 복자 이노빈 마르티노가 있습니다. 복자 이노빈 마르티노는 황사형 아렉쇼에게 신앙을 접하고 주문모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공주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당해 순교하여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에는 현재 위치가 9번이고요. 저희는 일단 6번 휴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초점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저 위에 베나드리 성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네, 옛 구만포구 이쪽 방향을 향해서 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지판을 잘 보시면요. 네, 구만포구라고 돼 있죠? 그럼 구만포구 방향을 향해서 다시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시간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8시 49분입니다. 네, 또다시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가 삽교 성당에서 왔으니까 방향상으로 이쪽 방향이 맞겠죠? 네. 표지판이 조금 발견을 했습니다. 표지판을. 네, 표지판 안에 지금 스티커를 발견했는데요. 아, 네. 큰 도움은 안 되는 스티커입니다. 이게 지금 방향이 보니까 여사후 성지에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 그 방향 위주로 설명을 해놨네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저 표지판을 보고 이쪽으로 갔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자, 여기 또다시 화살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사후 성지에서 삽교 성당가 쪽으로 가는 그 방향 위주로 지금 길이 짜여져 있어요. 네,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신리성지 가는 길은 이 방향이라는 것 같죠? 네, 이쪽 방향이 맞습니다. 신리성지까지 7.7km 남았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존재하는 쉼터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쉼터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네, 신리성지 가는 길. 네,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성지 가는 중간에 뭔가가 또 조성될 것 같은데요. 저기 표지판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만포구 기념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네요. 이쪽에 갈림길이 있었는데요. 속았습니다. 아래로 가세요. 네, 요 밑에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리 밑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형상이 있고요. 네,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이전에 본 표지판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수로를 앞에 두고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지도를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여기 지금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로가 이쪽에도 있네요. 저 분명히 표지판을 못 봤는데요. 저 중간 어딘가에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난감하네요.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데 다시 그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중간부터 사라졌어요. 표지판이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분명히 표지판이 있네요. 아마 새를 찍느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리성지는 여기서 유턴을 해야 돼요. 항공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쪽으로 꺾으면서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빨간색 각도로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보고 저는 당연히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길을 인식합니다. 항공지도로 보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위치에 표지판이 한 개 더 있는 겁니다. 표지판의 각도와 길과 수직이 아니라 평행이라서 그냥 나무로 보입니다. 파란색 길이 정확한 길입니다. 제 생각에 표지판의 위치를 조정했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변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표지판이 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 표지판은 여사우 성지에서 삽교로 왔을 때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계속 염두하시고요. 네, 찻길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판이 또 나왔는데요. 신리성지 가는 길 이쪽이겠죠. 네, 맞을 겁니다. 아, 저 아래 또다시 표지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리성지 가는 길은 오른쪽입니다. 네, 저는 잠깐 재정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를 보라는 건 아니고, 저 참새 아래 보면은 하얀색 약간 솟은 곰물이 아마 보일지도 모릅니다.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요. 저게 아마 신리성지 건물인 걸로 보입니다. 네, 1.5km 남았습니다. 좌측엔 신리성지, 그리고 우측 길로 가면 여사울 성지로 가는 길입니다. 신리성지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저는 다시 여사울 성지 7.36km. 네,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리 성지를 마쳤고요. 여사울 성지, 마지막 여사울 성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은 1시 11분입니다.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아, 지금 굉장히 배고픈데 이 사이에 뭐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못 먹고 걷다 보니까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너무 덥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덥냐면 표현을 해드리자면 바닥에 지금 시멘트에서 올라오는 열이 제 겨드랑이를 데피고 있습니다. I see children smiling. When I think about all of the things that you and me could be. 1시 42분 출발하겠습니다.
I want to be with you both day and night. To sit on the grass beneath the moonlight. 네, 아직 3.6km가 남았네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서세표가 나 있습니다. Together. I can see the sunrise. 딱장벌레 한 마리가 제 팔을 붙어갖고, 네, 이때 또 길의 끝이 보입니다. 지금 또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들은 생각이 피지판이 있죠. 지금 절로 가고, 절로 가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쪽에서 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혹시 건너편에 뭔가 표시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농가 익선에 가도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 가운데 있는 화살표 저쪽 그렇게 방향이 나온 걸로 봐서 이쪽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양교를 건너고 있고요. 자, 여기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네요. 자, 내포 문화슬기. 네, 슬슬 성지 근처에 오니까, 네, 음식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 wish I knew. 지진로는 전방 350m고요. 이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지 아마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은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가 성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사울 성지였습니다. 네, 순례를 모두 마치고 씻고, 네, 정리를 하니까 15시 16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뭐 모두 끝난 건 아니고요. 저는 신래원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잡고 신래원역으로 갔습니다. 여사후 성지에서 신래원역까지는 약 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두 정거장을 지나 삽교역에서 내렸습니다. 도보를 마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갈 때면 늘 느끼는 감정은 걸어올 땐 그렇게 길었는데 금방이구나. 지금 모든 순례를 다 마쳤고요. 지금 다시 삽교 성당에 왔습니다. 아, 지금 점심을 못 먹은 상태에서. 아, 예, 지금 시간은 네, 4시 38분입니다.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네, 4시 38분에 모두 완료됐고요. 너무 배가 고프고 커피를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네, 지금 카페인 부족으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굉장히 제가 불친절해지고 있는 저를 드디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순례를 통해서 많은 걸 발견하게 됐네요. 네, 길게 이야기 안 하고 클로즈 멘트는 제가 따로 더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포 천주교 순례길 22번 코스를 마쳤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8.8km를 걸었고 본래 23.8km의 순례길이니까 저는 5km를 낭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주의하고 제가 부족해서겠지만 순례길에 불친절한 표지판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 버그네 순례길을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만들고 싶다면 내포 천주교 순례길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순례를 하신다면 저처럼 삽교 성당에서 가지 마시고 여사울 성지에서 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전염병과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순례길을 걸으면서 또 젤리를 먹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요 젤리를 먹었습니다. 그때 갖고 이게 PPL이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한테 PPL이 어떻게 했습니까? PPL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걸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퍼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먹고서 이렇게 닫아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젤리들은 대부분의 젤리가 이 위에를 다시 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젤리를 산 거지 PPL 아닙니다.